안녕하세요. PGA 클래식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정말 특별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 동네 프로다, 티칭 프로다, 뭐 OPD다 이래가지고 골프채 리뷰 아니면은 엘보 방지 패드 뭐 이런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골프의 미치다를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만큼 인기가 올라간 덕에 IT 제품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제품은요 LG전자에서 발매한 V50이라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뷰 대상이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U+ 골프 앱에 대한 리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5G를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이 V50과 5G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되는 U+ 골프 앱의 컨텐츠의 조화,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제가 리뷰를 할 때는 그냥 느닷없이 뭐 언박싱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만져보고 써보고 했겠습니까? 정말 정말 놀랠 노자 놀랠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네, 지금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 V50이라는 폰에서 연동할 수 있는 U+ 골프 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소중한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주 편하게 모셨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야, 익숙한 얼굴이 또 나타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박세영입니다. 프로골퍼 박세영 프로죠? 네. 무조건 안녕하세요가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우리 박세영 프로. 지금 박세영 프로가 왜 여기에 나왔냐면 오늘은 뭐 저와 뭐 필드에서 뭐 경합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팔다리도 짧고 동네 프로에 얼굴도 크고 그런데 박세영 프로는 명수에게 저는 동네 프로? 투어 프로잖아요. 네. 그래서 투어 프로의 스윙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스윙을 먼저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이 U+ 골프 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신없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것, 편리한 것, 재밌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걸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스마트폰 V50을 통해서 박세영 프로의 스윙을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측면에서 직접 공을 치는 걸 촬영을 하고 하나는 정면 스윙을 뭐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면 스윙을 통해서 뭐 아이언이라든지 해서 촬영을 해서 활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세영 프로의 스윙을 촬영을 했죠. 네. 이제부터는 뭐 사실 뭐 레슨도 중요하긴 한데 이 U+ 골프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밀착 화면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또 박세영 프로가 더 도움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전화기를 들고 있어 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세영 프로가 들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게 스마트폰 본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듀얼 스크린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뭐 V50은 굉장히 가늘고 뒤에 뭐 카메라도 많고 지문인식 센서, 하지만 이 밑에 LG라고 써 있는 이 밑에 점 3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보면 그냥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모니터가 딱 하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쪽이 모니터, 그리고 아까 연결 단자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폰 자체에 연결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폰을 독립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이 듀얼 스크린도 독립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끼우면 딱 들어갑니다. 끝났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닫았다. 근데 앞에는 뭐가 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러 모양의 그냥 케이스 위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는 아직은 떨어뜨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제가 노년 이동에 있으니까 지금 날씨가 어떻다 뭔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 어느 폰이나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폰에 대한 V50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게 아예 한쪽만 있으면 어느 그 스마트폰하고 같겠죠. 근데 듀얼 스크린을 쓰기 때문에 열자마자 듀얼 스크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우측에 있는 버튼, 우측에 있는 버튼을 다시 딱 밖으로 나가면 우측에 버튼이 살짝 하나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듀얼 스크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버튼들이 나옵니다. 뭐 화면 전환, 화면 보내기, 가져오기, 뭐 스크린 절전, 듀얼 스크린을 끄고 싶으면 이 끄는 버튼을 누르면 이 한쪽 스마트폰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케이스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듀얼 스크린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켜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켜기를 누르게 되면 이쪽이 다 켜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느 쪽을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왼쪽 화면에다가 오늘 소개해드리기로 한 U 플러스 골프라는 앱을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화면에서 U 플러스 골프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딱 누르면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업데이트하러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자마자 현재 생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2019년도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현재 지금 중계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좀 전체 보기 하는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U 플러스 골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영상이라는 란이 있죠. 그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인기 선수 독점 중계, 그러니까 그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 그 선수만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건 그 5G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G 스윙 밀착 영상, LTE에서 5G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활용도를 높인 이 V50이라는 폰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된 게 5G 스윙 밀착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세우게 되잖아요. 영상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뭐 5G 밀착 영상을 딱 보면 박인비 선수의 한번 스윙을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러면 박인비 선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보지 않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그때 하면 되고요. 누르면 박인비 선수 스윙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자동 플레이가 되는데 60대 카메라를 활용한 타임 슬라이스라는, 지금 이 앞에는 카메라가 엄청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면 스윙 가고 있는데 잠깐 멈춤, 이 상태로 했더니 박인비 선수가 멈췄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기능이에요? 손가락 하나 기능입니다. 손가락 하나 기능은 이렇게 밀면 박인비 선수가 돌아다녀요. 손가락 하나 기능이에요. 하나 기능으로 밀면 박인비 선수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볼까? 아니면 측면에서 볼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측면을 보는데 손이 안 보여. 그러면 그땐 두 손가락이에요. 확대는 두 손가락 쥐고 쭉 늘려줍니다. 이동도 두 손가락, 크기도 두 손가락, 두 손가락 이 정도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플레이하면 그대로 지금 들리고 있는 모습. 근데 이때 오, 번쩍 들었네. 자,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모습에 박인비 선수가 얼마나 얼굴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공의 시선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다면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근데 위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두 손가락 이렇게 와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비장한 자세로 이제 샷 다운스윙 들어갈 만한 자세죠. 그러면 충분히 봤어. 그러면 크기를 다시 줄여서 원래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이 어느 부분이 맞는지 좀 봐야 되겠어. 그럼 공 부분을 딱 컨택을 해놓으면 어떻게 스윙이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면 다시 뭐 좁히고 옮기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하면 바로 원본 사이즈란이 있죠. 딱 누르면 바로 그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끝나면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자, 다시 한번 세워서 세우게 되면 다시 나중에 이제 뭐 업데이트 계속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대로 보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왼쪽 듀얼 스크린에는 U 플러스 골프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맞아, 이병욱 프로가 오늘 유튜브 영상 올렸다는데, 그러면 안 돼, 중계는 나는 봐야 돼. 그래서 중계는 켜놓고 유튜브 영상을 딱 켜서 딱 찾기, 이병욱 아까 미리 한번 찾아놨죠. 이렇게 갔더니 오늘 아유 또 이병욱 프로 또 영상을 켰더니 광고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광고는 좀한 3초 봐주는 걸로 바로 건너뛰기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그냥 그 다시 이제 전체 보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줄여놓고 그 다음에 전체 보기를 보는데, 세워서 볼 때는, 세로로 볼 때는 두 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보기 화면은 가로가 되잖아요. 가로가 되면 이렇게 하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나중에 초기화가 되니까 이렇게 보는 화면이 되고, 그 다음에 뭐뭘 보지? 이거 보지 말까? 여기에서 또 이걸 클릭을 해서 영상 보기 뭐 이런 것도 볼수 있고, 그 영상을 쭉 보는 거고, 아, 글쎄, 3라운드에서 지금 최혜진 선수하고 최현우 선수가 했던 게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화면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뭐 위아래든 바꾸는 대로 얼마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G 밀착 영상에 가면 어떤 선수를 볼 건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밀착 영상은 기가 와이파이 또는 5G 네트워크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LTE 이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5G 전용폰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별 스윙을 가면 여기에서는 쭉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냥 보세요. 아까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조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또 멈춥니다. 그러면서 지가 찍 저절로 돌아요. 측면으로 간다. 그래서 측면 보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지가 봐요. 물론 이것도 멈추고, 나 여기서 멈출 거야 하고 멈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똑같은 기능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동으로 좌우를 플레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눈 감고 있는 모습이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레슨 가면 여기에서 뭐 국내 최초 스크린 100배 즐길기 해서 U 플러스 골프에서 활용하고 있는 컨텐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아카 골프 아카데미도 있고 뭐 레슨 고급도 있고, 그런데 진짜 의아한 게 골프에 미치다가 없다는 게 너무 참 의아하지만, 골프에 미치다가 없이 조회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쵸?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향후 골프에 미치다의 영상을 넣지 않고서는 F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대회 다시 보기 보면은 이미 지난 그 대회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U플러스 골프라는 쪽에서 제공한 정보를 보니까 2021년도까지 이 KLPGA 중계를 이러한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독점 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60대를 활용한 타임 슬라이스라든지 모든 정말 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거 너무 독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위에는 뭐 이제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원래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U 플러스, 그리고 뭐 인기 선수 독점 중계, 뭐 지난 대회에 있었던 것들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SBS 골프가 나오고 있다는 점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SBS 골프를 보면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나는 이전에 뭐 했는지 편성표를 보니까 이쪽에 딱 편성표를 봤더니, 아하, 이미 지나버렸네. 내가 보고 싶은 거. 나는 키움증권 빼 고교동창 최강전 남다른 골프 챌린지 골프홀릭 보고 싶었는데 지나버렸네. 이런 게딱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을 딱 터치해서 타임머신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나우 하고 있는 건데 쭉 타임머신 누르고 뒤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2시간 38분 전에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중계가 되고, 또더 뒤로 오면 이거는 뭐그 전에 했던 거 계속 중계만 했었나 보네. 더 뒤로 오면 이때도 중계만 했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참 전에 했던 6시간까지가 그게 지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마이너스 6시간이니까. 그래서 다시 Now라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지다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보면 뭐 위아래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위아래가 바뀌는 버튼 누르면 그냥 화면이 위아래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또 다시 버튼을 이제 위에 쪽에 누르면
다시 위아래 바꾸려면 바꾸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손을 움직이다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잠금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막 흔들건 돌리건 뭘 하건 간에 이렇게 해도 그냥 그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그 스마트폰을 활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죠. 막 어디다 거치대 뒤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꺼는 거 해가지고 세워서 봐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화면을 위로 올릴게요. 제가 이쪽에서 잠금을 일단 풀고 화면을 일단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렸죠. 여기에서 아무래도 지금 박세형 프로가 들고 있는 위쪽이 본체고 아래쪽이 듀얼 스크린이거든요. 근데 듀얼 스크린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뭐 배터리를 많이 쓸 수도 있고 근데 이 V50이라는 폰이 4000mAh로 굉장히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딱 봐서 아까 전에 듀얼 스크린을 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그게 홈 버튼에 있었잖아요. 그걸로 아예 꺼버리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냥 보겠다고 하면 딱 이 케이스 개념으로 해서 딱 접어놓으면 한번 놔보실래요? 밖에 들고 계셔보세요. 이렇게 약간 기울이고 잡지 말고 그냥 딱 이렇게 올려만 놓으세요. 이렇게 폰이 서요. 그래서 이 폴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TV 보듯이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됩니다. 지금 뭐 박세형 프로 지금 팔 당겨가지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이 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잠금 장치 풀고 여기에서 위에 잡채 위에 나오는 화면을 다시 아까 5G로 넘어가요. 5G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이제 세울게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을 어떻게 바꾸지나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세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좀 제가 많이 안 해봤는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으로 해서 양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화면을 우측에다 놓고 왼쪽에는 틀어놓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영상으로 갑니다. 그럼 영상으로 갔을 때 이번에는 활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5G 스윙 밀착 영상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박세형 프로 영상을 찍었죠? 그러면 박세형 프로랑 가장 절친 어제도 오지연 프로하고 맛있게 곱창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오지연 프로의 영상을 끄집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곧 실행이 될 거라고 막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박세형 프로 사진이 찍은 게 갤러리에 있어요. 그러면 갤러리에 이 찍은 그 초고속으로 일단 촬영을 해놨는데 그러면 정면으로 먼저 제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미리 여러 개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정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박세형 프로도 띄워놨고 지금 오지연 프로 스윙도 이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넓은 화면으로 보려면 폰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돌려야 되겠죠. 넓은 화면은 자 좀 가까이 와서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 다시 보지 않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 지금 박세형 프로 뭐 벌 받고 있죠. 이렇게 지금 오지연 선수의 스윙이 나왔고 박세형 선수도 여기에서 음악 좀 제거하고요. 배경음악이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박세형 프로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실행을 할 수 있고 잠깐 오지연 스탑. 그러면 박세형 프로가 쭉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탑쯤 비슷한 위치에 갔을 때 멈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초고속은 확대가 되진 않습니다. 일반 화면 확대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오지연 프로의 스윙을 쭉 확대를 해서 박세형 프로 스윙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고. 근데 오지연 프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릴 필요 없이 이쪽에서 측면으로 가져오게 되면 측면 모습이 보이죠? 그럼 측면 모습을 다시 확대.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양쪽으로 이건 돌아가는 기능이 없으니까 다시 가서 예 취소 그리고 원래 영상으로 이번엔 측면 영상을 불러옵니다. 그럼 측면 영상을 불러와서 또 음악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취소하는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박세형 프로도 플레이를 시킵니다. 플레이를 시키면 탑에서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이제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쭤봐 볼까요? 초고속이니까 쭉 갔어요. 그럼 스탑. 그러면 오지연 선수 좀 더 보내볼까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보내요. 그럼 이쯤으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교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럼 다시 정면으로 보고 싶으면 정면으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좀 작게 해서 이 여러분들이 두 손가락으로 옮겨서 공의 위치는 어떻게 놓고 치는지, 그 다음에 임팩 순간에 어떠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여기에서 이 손 공 동작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때 다시 아래로 낮춰서 아 이런 하체 움직임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박세영 프로는 뭐 일반적으로 측면인데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다시 이 점을 비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취소하고 다시 넘어가서 원래 화면, 정면 화면 가져와서 음악 들으면서 하시죠. 이렇게 오고 다운스윙 때, 근데 어릴 때는 정말 쭉 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좀 많다 그러면 좀 이 정도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초고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게 저는 그 유튜버로서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데 카메라 광각 기능도 엄청나게 좋고 그 다음에 QLED여서 해상도도 엄청나게 좋고 이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할 거리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화면으로 해서 오지연 프로랑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을 찾아서 다시 그걸 따라해서 해봤더니 나중에는 박세영 프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스윙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LG 플러스 이 골프라는 앱에서 어마어마한 이 5G를 활용한 그런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건 밖으로 나가서 하면 다시 영상에서 어떤 선수를 선택을 할지 쭉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으로 가게 되면 다시 중계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홈 버튼으로 가서 뭐 이것저것 카톡을 여기서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구글 계열은 좀 뭐 로그인 하라는 게 가끔 나와서 그런데 다른 업무를 충분히 여기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쪽 화면에다가도 뭐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기타 영상 아니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영화를 틀어놓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유튜브를 이쪽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다시 채널로 가면 아 엔드게임 판도라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LG V50이라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골프 매니아들, 골프에 미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U플러스 골프라는 앱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엄청납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게 저는 그냥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뭐 선수 정보를 눌러서 지금 누가 상금 랭킹 100위 안에 들어있냐 그리고 관련 영상을 보면 최혜진 프로가 한 딱 모아놨잖아요. 선수마다. 이건 정말 일하는 분들 힘들겠어요. 이 정도까지 해놓으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땐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U플러스 골프 앱이 골퍼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앱이다. 특히 KLPGA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보실 수 있다. 그게 이게 가장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들고 계시느라고 수고해주신 박세영 프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뭐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마무리 같이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LG전자 스마트폰이죠. V50을 활용한 U플러스 골프 앱에 대한 활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 이보다 디테일할 수 있을까요? 정말 특화된 스마트폰에 특화된 앱. 여러분들 골프를 정말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고 계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진짜 재밌죠? 네. 별의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공책이라는 그런 유사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QLED, 이 V50이라는 폰에 너무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 U플러스 골프 앱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안에 골프에 미치다가 탑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 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소감을 답글란에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어떠한 선물이 나가죠? 2만원 상당의 도미노 피자 컴비네이션 M 사이즈를 드립니다. 그렇죠. 기프티콘으로 가죠. 그래서 저희가 3일 뒤에 생방송으로 추첨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경험을 하셔서 아시죠? 30분을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기프티콘으로 발송이 되니까 영상도 보고 맛있는 피자도 한 판씩 드시고 정말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역대급 리뷰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 네. 뭔 그 할 얘기가 많았는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리뷰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 V50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U+ 골프 앱. 하지만 LTE에서는 아까 5G 영상 돌려보는 게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고요.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